모바일 오일 안 들어가지고 있어. 야 PC가 빨라, PC가 빨라. 얘들아 PC가 빨라. 제발 PC. 아 대기버도 5만 씨. 안돼. 아씨. 내 시부레 플레이더 매치 김태칸 있네. 뭔 새끼들. 내가 진짜 끝까지 찾아간다. 알겠어? 아 플레이더 매치 먹혔어 이 개씨. 아 제발. 오케이 씨발 먹었다. 먹었다 씨. 잠깐만 닉네임 먹었어. 반갑습니다 형님들. DJ 김태칸입니다 형님들. 제님은 바로 이겁니다. 제님은 이겁니다 여러분들. 코레인데요? 야 닉변 팔아 이거? 안 파는데요. 프로페셔널 플레이 먹을게요. 먹자 프로페셔널 플레이. 괜찮다. 아니 순보가 안 나가냐? 순보가 자동으로 나가는데? 6커팅도 되고요. 연타 했습니다 두 번. 뭐야? 하게 하게 지금이니? 까딱거리는 느낌. 좀 났다. 아 근데 왜 이렇게 심하냐? 어우 느려. 나이스 택한스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무한부스터가 안 돼. 아 프레임드라 너무 심해.
어렵다. 와. 티켓타운 가자. 뭐야? 뭐야? 아니 3위를 아 프라맨 정신이 강하다. 야 여기 너무 심한데 사람들. 아하. 아유 카트를 카트라인으로 가면 안되네. 아 지... 카트라인 가면 안돼. 카트라인으로 가면 전망이. 진짜 안 차네. 로제타가 없어서 그런가. 카트라인으로 가면 안 돼요. 맞아 맞아. 카트라인 가면 저 이게 석 사포 사. 이야. 어 열받네. 안 가져 이게? 도전! 와 됐다 성공. 와 이거 가지네. 똑같아. 똑같이 만들었네. 와 완전 똑같아 이거.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 까비 했으면 되지. 리프트를 해야 돼요. 죽였다. 깔끔했다.
그러니까 카드립을 오늘 하면서 일단 느낀 거는 초반이라서 뭐 이제 조금 프레임이 안 맞다거나 렉이 좀 심한다거나 서버가 조금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튕긴다거나 또는 이제 화면이 멈춘다거나 이런 현상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카트라이더 1처럼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1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. 1은 이제 계속 패치를 해왔고 더 완벽하고 완벽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낸 게 이제 카트라이더 1 현재 패치이기 때문에 2는 이제 여러분들 시작된 게임입니다. 그래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이제 시작한 거에 있어서 이 정도 스타트는 저는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관리라던가 패치라던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거를 고쳐주고 빠르게 대응을 해줄지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맥스님 구조들의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귀 기울여 드려주면서 좀 패치해주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솔직히 게임은 일단 앞전에 카트라이더 1보다 지금 일단 그래픽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조금 약간 색다르고 조금 약간 신세계 느낌이 나요. 그래서 괜찮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카트라이더 1에 드리프트 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정확하게 잘 좀 적용이 안 된다. 예, 뭐 예를 들어서 리커팅을 쳤을 때 좀 잘 씹힌다거나 연타를 쳤을 때도 좀 많이 씹히고 잘 안 나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추후에 계속 패치하면서 고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지금 일단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 치고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아무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한번 많이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저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자주 하면서 한번 실력을 늘려보겠습니다.